이 프로젝트에 지정되면 수출 바우처가 자동 지원된다는 거 아시나요?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놓치면 안 될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 수출 바우처 공식 수행기관 넘버원 글로벌 펀딩 대행사 세트웍스가 소개해드릴게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2023년에는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가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로 개편, 수출 바우처와 동시에 모집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금융, 해외 마케팅 등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진행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는 총 1000여 개사를 선정하며 지정기간은 2년입니다. 지정된 중소기업은 지정 첫해 수출 바우처가 발급되며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 사업 평가 우대 및 시중은행, 정책 금융금리, 보증료 우대 등의 공통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중 글로벌 강소기업의 경우 R&D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고 전시회 참가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지자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 대상인 중소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기업 신청은 23년 1월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자세한 구분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문의 전화 050-752-8580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세트웍스도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홍보와 광고 그리고 조사와 일반 컨설팅 서비스의 카테고리 내에서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및 글로벌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수행 중입니다. 저희의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메뉴판의 검색창에 세트웍스를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놓았으니 빠르고 간편하게 세트웍스의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세트웍스는 서비스 관련 문의, 해외 진출 컨설팅 상담을 언제나 무료로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